클릭, 언체크하셔서 저장하기, 목소리, 음영 처리. 색상들이 많이 좀 추가됐네. 잔디, 세인트 오거스틴 해볼까? 아, 왜, 이건 진짜 잔디 같네. 저장. 쉬프트키 홀더 라이트 클릭, 본체 우선순위, 본체 컨트롤 키 이용해서 도어 선택하고 잔디 청잔디 해볼까? 잔디 청잔디 요것들 잔디, 천장디. 요거는 좀 다른 색으로 해보자. 적글색 중간으로 해볼까? 솔리드. 클릭, 클릭, 클릭. 뭐, 이것도 같은 색이 돼야 될 건데. 잔디 뚜껑으로 해보자. 세이브 홈 하면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. 이 부분, 이 부분 잔디 청잔디로 세이브 저장. 몇 개를 드로잉을 했는데, 열어보겠다. Shift 키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, 여기, View, 모두 바둑판식. 지금 현재,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. 저장하기. 기존 우리 쪽에 비용들은 기본 15,000원에서 3만 원 정도, 모델 리뷰시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적정되어 있다. 물론 소프트웨어는 그 발주처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그렇게 우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. 지금 이 부분 이제 모델링 하도록 하겠다. 뭐잘 이해를 해야지. 지금 쭉 부분을 복사를 해놨고. 복사해놨고 그렇다. 아래쪽 부분은 여기다가 복사를 해놨고 지금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다. 보자. 하나씩 드로잉을 해볼까?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보자. 사이클을 하나 그리고
특성 이렇게 바꾸자. 이동. 위에는 센터를 어디를 잡을까? 오른쪽도 그렇고. 이잘 잡아야 되는데? 안 그러나. 자. 여기를 잡을까? 어차피 이렇게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서로 얘네들이 또 연결이 되네. 보자, 센터를 여기에다 잡아야 될것 같네. 뒤로 보내고. 적색으로 바꾸자. 선 종료. 바이블로. 복사. 여기가 되겠지? 맞나? 엔터. 뒤로 보내기. 바이퍼가 일로 빠져나가네. TH하고 자세히 보면 밑으로 돌출이 된다, 그지? 요 부분이네. 막이 뺑 도는데, 이게 뭔지 모르겠다. 이렇게 돼 있네. 굵기가 차이가 나네. 앞쪽과 뒤쪽. 그지? 차근차근. 보내라고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. 지우고 자르기. 지금은 당장은 이 부분은 나중에 봐도 된다. 자르기. 취소, select, 자르기. 이런 찌꺼기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. 지우고. 필요 없다, 이거. 이거? 이건 필요할 것 같네.
용접을 할 테니까. 이름 지우자. 지우고. 자르고 취소.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 이거. 연장.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자. 지우고, 홀이 있는데, 또 지우자. 드로잉 라인. 엔터. 자르기. 취소. 연장. 취소. 자르자. 자르기. 특성 복사. 취소. 이것도 지우고. 잘라내자. 취소. 지우기. 회전 피치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. 자, 우선 컨트롤 X 잘라내고 영리컷. 여기를 센터 포인트로 잡을 거니까 인벤트 화면에서 파일 전체 닫기. 새로 만들기. 더블 클릭. 평면 플랜 클릭. 평면에서 이거 많이 안 올려된다 이거. 나머지 다 밑으로 쭉 내려갈 거니까. 그래도 한 200mm 정도는 올릴까? 평면. 드래그 200 엔터 빅큐브 홈 이름 체인지 라지 P 클릭 스케치 작성 P 컨트롤 V 라이트 클릭, 붙여넣기 옵션, 꼭 체크, 밀리미터가 맞는지. 클릭. 그리고 드래그. 기본값. 흰색 체크. 이게 무슨 하나 더 있나? 모르겠는데. 뷰 탭.